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백종원 개석가라 요리를 잘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치미가 생선 다듬기, 슈토 아오이입니다. 치미는 특이하게도 생선 다듬기, 친가가 요리집을 하기에 본인은 요리에 까다로우며 자신은 요리방송 체질이라고 합니다. 항상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커뮤에서는 그 자부심을 원없이 발휘합니다. 치미가 생선 다듬기인 걸 보면 친가는 횟집 아님 초밥집으로 예상이 되는데 카드 일러스트에서 일식 그림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일식집이 아닌가도 예상하며 잘하는 요리 역시 일식 쪽이 아닐까 합니다. 놀이자 일확천금으로 지금의 빌딩에서 라면집을 계속한다. 전집 라면 가게 점장 엔조지 비치루입니다. 라면집 점장답게 잘하는 요리는 라멘. 점장으로 일하기 전 유도 선수로서 금메달 리스트였지만 부상을 입고 더 이상의 선수 생활이 불가능하여 선수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7일차 걷다가 들어간 라면집에서 먹은 라면의 맛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듯해 눈물을 흘리고 그 후부터 그 라면 맛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딩에서 라면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가게의 운영자군과 같이 일할 사람을 모으기 위해 아이돌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치루의 멋진 라면 요리는 사이드M 애니메이션 1화에서 잠깐이지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세댁 속성이 강한 아이돌 이가라시 쿄코입니다. 세댁 속성이 강한 만큼 주로 요리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을 잘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잘하는 요리는 고기조림, 그 외 오므라이스나 햄버거 같은 요리도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리는 잘하지만 초기에는 과자 만드는 것에 약했다고 합니다. 후에 SR 스위트 크리스마스 이후로 멋지게 극복함으로써 어떤 요리든 세댁 신부처럼 아주 잘합니다. 요리도 완벽하지만 역시 집안일도 많는, 이쯤 되면 한 명의 아내로서 완벽한 그녀가 아닐까 합니다. 와호이, 칼로리가 도망친다고요. 중식집 딸이자 많이 먹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타케 미나코입니다. 가장 잘하는 요리는 역시 중식. 항상 자신의 집 식당을 도우면서 요리를 하기에 실력이 좋으며 그 실력은 아마 시어터 내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남들한테 요리를 대접해주는 걸 좋아하지만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대사가 칼로리는 친구야 일 정도로 원없이 먹이는 것을 좋아하며 이상형 역시 덩치가 있는 남자. 미나코는 프로듀서를 자신의 이상적인 체형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만들고 먹입니다. 전직 암흑요리사 출신 아슬한 비비 2세입니다. 이름부터 요리랑 거리가 먼 중2병 캐릭터의 활동 내용 역시 요리를 잘하는 아이돌보다는 중2병의 특이한 아이돌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아슬라는 놀랍게도 실력 좋은 요리사이며 과거에는 세계요리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일러스트나 자신의 요리 언급을 보면 주로 잘하는 요리는 양식 쪽으로 보이네요. 세계대회 우승 경력을 가진 그지만 역시 중2병이 강한 분이라 어떤 식당에서든 일하기만 하면 바로 잘리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받아준 사람이 전 카페 잠장이자 현 유닛 카페 퍼레이드의 리더인 카미야 유키히로. 유키히로의 카페에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같이 아이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는 왠지 흔하디흔한 것 같은 개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리를 안 할 것 같은 인물이 알고 보니 요리를 잘한다든지 그 반대로 요리를 못한다든지 어떤 매체에든 그런 분류가 한두 명씩 있죠. 특히 아스라는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냥 그 나이 먹고도 중2병에 시달리는 아저씨라는 이미지가 강할 것 같은 이미지지만 알고 보니 세계대회 수상자라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이번 요리의 중심은 시작 전에 알린 것처럼 과자나 케이크, 빵 같은 제과를 제외한 기본적인 요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는 그 편의 빌드업이니 이해해주세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요리를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